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차인표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몇 달 전부터 베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패션의 자원봉사자로서 지난 11년이 됐네요 벌써. 예,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우간다에 가면서 1년 반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갈 때랑 첫 번째 갈 때랑 이 티셔츠를 똑같은 걸 입고 가서 언뜻 보시기에는 한 번에 간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두 번째가 훨씬 늙었어요. 이 보통 다큐멘터리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포인트를 정해놓은 대본을 갖고 촬영을 하는데 저 영상은 대본이 전혀 없이 그냥 막 촬영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캄팔라의 그 채석장에서 저희가 어른들을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꺼냈다가 그 어른들이 저희들한테 카메라에 이렇게 돌을 많이 던지는 바람에 자신들의 이 창피한 모습을 촬영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접고 거기를 막 황급히 빠져나오다가 어린애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그 수십 명이 있길래 그 아이들을 이제 촬영하면서 제가 미리암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제 아내는 이미 수십 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후원하는 것보다는 이 지인들한테 그 후원을 소개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이제 아이를 또 결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애한테 노래를 시켰는데 애가 Baby Jesus, He's My Savior 그 노래를 딱 부르는데 결연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다, 네 말이. 예수님이 네 세이비어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리암을 또 이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미리암을 만나러 다시 갔더니 미리암이 저를 데리고 자신이 예전에 일했던 채석장으로 데려가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을 막 부르더라고요. 일로 와보라고. 야, 너희들 이 사람 앞에 서보라고. 애들이 쭉 섰어요, 이렇게. 빨리 노래 부르라고, 이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면 너네도 학교에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앞에서 빨리 노래 부르라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다 후원할 순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할게. 내가 이제 너희들이랑 빠이빠이 하고 돌아가면 이 세상에 너희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될 때마다 너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베들교회에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실제로 미리암 엄마는 저를 천사라고 불렀어요. 한국에서 천사가 왔다. 여러분 제가 천사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그냥 한국의 중년 남성에 불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아이의 손을 잡았더니 저는 천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똑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천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 지저스,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 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 무료로.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당시에는 아주 작은 단체에 불과했던 그 한국 컴패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돕는 그 단체에서 저희 아내 누군지 아시죠? 예,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여배우 예, 신하라 여사님께서 그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홍보대사가 돼서 같이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제 아내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대한항공 1등석을 타고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다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그 앞에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컴패션을 통해서 한 아이를 후원한다는 것은 그냥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께서 믿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어 동역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